저희 다음 상담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LG 어떤 종목? 이노텍. 네. LG 이노텍. LG 이노텍 매수 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만 5천 원에 샀는데, 네. 네, 13만 또 5천 내려오는데, 원에 얼마나 네. 사셨어요? 10%를. 10% 사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네. 종목도 올해 초반에는 또 굉장히 잘 갔던 건데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정재훈 전문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분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 종목? 얼마 안 돼서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 정도? 네. 그래도 그런데 요 가더니 또안 가네, 또. 에? 올라 가더니 또 소송 받는데 이거 어떻게 돼? 불안합니까? 확 던지고 싶지 않아요? 네? 불안하잖아요, 시장 자체가. 네, 그래요. 매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글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머니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두달 봤지요. 두 가지 같이? 네. 이게 꼭 어중간하게 가격대에 매수하신 분이 두 가지를 다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매수하신 이유는요, 어머니? 그뭐 이래 좋다 하더라고요. 두루두루 좋다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그 나오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어디 나오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지나가다 들었어요. 지나가다 들으셨어요? 그럼 지나가다 들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야죠. 이거 왜 뭐, 저한테 근데, 물어보셨어?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 저도 이 종목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자, 어머니, 팔아야 하나?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모르지요. 그냥 여러 가지 다, 뭐, 카메라, 뭐, 헤드폰 좋고 좋다더라고요. 어머니, 잘못 샀네? 어머니, 네. 이 회사가 보면 카메라 모듈 쪽 네.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디에다 납품을 하죠? 어머니? 모르겠어요. 이게 애플이 아시죠, 어머니? 애플. 애플 알죠? 네. 여기에다 납품을 해요. 네, 근데 근데. 처음에는 LG 이노텍이 주가가 좀 밀렸던 게 코로나 이슈도 있었지만 새로운 아이폰 출시가 늦춰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 출시를 할 거예요. 공장도 다시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네. 그러면 이제 LG이노텍의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적도 나름 괜찮게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예상대로 주가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어머님이 13만 5천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보니까 네. 올라가는 날 매수를 하신 것 네, 같아요. 그랬나 그죠? 봐요. 좀 고점인 매수에 날. 대한 타이밍은 잘 하셨어요, 어머니.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매수를 하셨던 단가가 예를 들어서 한 11만 원이나 뭐그 정도가 예. 됐으면 좀 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여유가 네, 있었을 것 근데 같은데, 그게 너무 아니었단 적극적이에요. 말이에요. 그럼 좀 짧게 네. 대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13만 원 이하 권역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비중이 10%시란 말이에요. 네. 자, 어머니는 단기도 뭐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한두달 봤죠, 그냥. 어? 한두달 봤어요. 한두달 보셨어요? 네. 어디에서 중기라고 하지 마시고 단기예요, 어머니. 네. 자, 단기로 보게 되면 일단 어머니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무조건 수익을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목표치는 찼어요, 어머니. 오늘이 좀 고점, 단기 고점 자리 때 부딪히는 자리 때예요. 네.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리고 요 자리 때 매물 수화도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내일 전략은, 이게 다시 오늘 종가가 14만 3천 원이잖아요. 고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한 14만 7천 원, 요, 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챙기세요, 절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절반 챙기고 나머지만 조금 더 봐보세요. 14만 원 되면요? 응? 14만 7천 원요? 14만 7천 원에서 네. 15만 원 권절이 되게 되면 절반 정도 챙기세요, 어머니. 네, 챙겨야 되나? 예, 성공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네, 1차 목표가쯤 올라오면 절반 정도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는 들고 가시라고 말씀해드렸으니까 꼭 수익 실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